이 편 들어도 조용하게. 밖에서 하는 거야? 쟨 욕 안 해. 웬 영어로는 욕할 것 같아. 나 원래는 욕을 못 해. 영어로도 욕 안 해. 저 원래는 영어로도 욕을 못 했는데. 아, 욕할 일이 뭐 있냐? 욕을 시작한 게 얼마 안 돼. 욕을 시작한 게 얼마 안 돼. 알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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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이런 마스크 같은 거 쓰고 괜히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욕해 막.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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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러면 막 기분이 막 좋아져. 땡! 해변의 아들! 땡! 근데 약간 아들. 비슷하긴 한데 욕이랑 비슷한데 욕보다는 약간 괜찮아. 정답! 예스! 욕은 좀 그러니까 막 혼자서 막 중얼거려. 곤지암처럼. 조심해. 영어권 쓰는 친구들 만나면 기분이 업돼. 다운됐잖아. 네. 얘기는 정답을 아니 정답을 맞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날 찾아와라 뭐 이런 얘기 아니야. 그 오늘. 모임에 끼고 싶어서 그러는 거 같은데. 지난 척 하는 느낌. 영어로? 영어를 왜 하나? 그 말 하면 좀 요새 힘이 나. 거친 말이 뭐야? 안 좋은 거잖아. 아니,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을 원래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그런 것도 싫어하는데 욕 같은 것도 싫어하는데 그냥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 되게 긍정적이고 되게 인생을 되게 즐겁게 근데 사는구나. 그 거친 말은 뭔가 해봤어. 그러니까 해봤어. 예를 들면은 진짜 이건 제일 안 거친 말인데 그 G.O.D 박준영 선배님이 방송에 예능에 나와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쓰레기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거친 말이야? 나는 근데 그게 나한테 너무 거친 말이야. 첫 번째 쓰레기, 그렇지 쓰레기란 말이야. 어, 근데 나는 어떻게 사람한테 저렇게 거친 말 할 수 있지? 아~ 사람한테 쓰레기라고. 어. 좀 더 거친 말은 뭐가 있어? 막 새를 봐 이런 거 있잖아. 신벌. 아 나 그런 진짜 안 했어. 안 해봤어? 영철이가 욕을 진짜 찰지. 욕 진짜 취하면 욕 완전해. 욕쟁이야 욕쟁이. 아, 거친 말 해봐. 욕 길바닥에서 욕하는 거지 이제 설사 말라기 시작하더라. 이거 조심해라 그거. 그러다 라디오에서도 욕해 생방에서도. 어느 시. 너 봐, 너 있잖아. 있잖아. 사람 있잖아. 이 결국 상방성이 튀게 넣었다 한 번. 이 막아라. 근데 욕으로 하자. 욕으로 막한다. 조심해야지. 나도 진지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막 그냥 장난스럽게 한 번 던지고 사람들이 웃으면 난 그게 너무 좋은 거. 왜냐면 웬디가 난 알지. 옛날부터 진짜 착했어. 그래서 막 태연이 도시락도 다 싸주고 한 명 한 명 선배들 다 문자 보내고 다 착한데 사실 그러면 마음속에 너도 스트레스 풀 데가 없는데 이제 친구들 만나면서 그런 표현을 하다 보니까 너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야. 네. 나는 요즘 이것만 하면 힘이 나. 하하. 이게 뭘까? 파워업. 아 파워업. 이게 뭘까? 정답. 조이와 단둘이 대화 나누고 차 마시고 둘이 여행을 가면 힘이 나. 아. 뭐야? 나랑 싸우자는 거야? 야, 너 오늘 싸우는 거야? 왜 다시 힘을 봐? 아니지. 그거는 힘이 나지. 나? 힘이 나지. 조이한테 걸리면 죽겠다. 근데 스케줄 끝나고 들어와서 가볍게 맥주 싹 소맥 좋지. 말아가지고 열 잔 딱 때리고 그냥 자. 그거 좋다. 아. 그거 좋아. 열 잔. 그거 좋다. 숙소에서 혼자? 아, 혼자서는. 그래? 잘 나가서 차라리. 누구랑 주로 마셔? 아, 근데 친구들. 교포들이랑 마시더라고. 어? 아, 교포들도. 야, 그냥 친구들. 교포들이랑 마시더라고. 교포들도 친구야. 왜냐면 유학생이니까 어렸을 때 친구들은 다 교포잖아. 영어로 대하는 게 편하지. 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그게 싫어? 언니가 영어로 얘기하는 게 싫어? 교포들하고 노는 게 싫어? 아니, 가끔 약간 잘난 척 하는 느낌. 영어로? 영어로 왜 하나? 교포 like that? 조이 미안한데 최근에 이별한 건 아니지? 넌 나한테 시비 걸지 마. 조이가 기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돼. 여기가 약간 얘 이상한데 지금 야, 내 질문인데 지금. 기운이 너무 좋아.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은 이별. 아니 내가 해야 되는 질문의 답을 지금 얘가 하고 있는데? 얘가 답. 멤버들이랑은 영어를 쓸 기회가 전혀 없어. 멤버들 영어를 안 써. 너랑 안 써줘, 네가 영어를 해도. 그래서 교포들이랑 미국 친구들, 영어권 쓰는 친구들 만나면 기분이 업돼. 네. 다운됐잖아, 얘. 얘기는 정답을, 아니 정답을 맞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날 찾아와라 뭐 이런 얘기 아니야. 그 혹시? 모임에 끼고 싶어서 그러는 거 같은데? 영철이 교포였어? 예? 아니. Yes, I was born in America. 얘 오늘 너 나랑 싸우고 싶어? 야, 나 교포다 왜? I was born in America. 조이야, 울산 교포야. 난 한국 사람이다. 난 울산 교포다 왜? 근데 진짜 잘 자꾸만 조이 네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옆에 볼게 경훈이가 생각이 많아졌어 지금. 어제 이리한테? 뭐지 진짜?
알지 솔직인지. 서서 막 이러니까 너. 내가 지금 경훈이가 생각이 폭탄해졌어. 자 경훈아 다시 임수영 대 조이 하나 둘 셋. 어 나 헷갈려. 아니 아 경훈이한테 안 그러지. 아니 아까 전에 분명 그랬잖아 웬디가. 방금 힌트가 나왔다고. 뭐라고? 응. 조이가 막 네. 시비 걸 때 장훈이 너 나한테 시비 걸지 말 때 힌트가 나왔다 그랬거든. 어. 조이가 가끔 찰지게 욕을 할 때가 있어. 아 조이 욕 잘해. 그럴 때마다 힘이 나. 조이가 욕을 하는데 왜 내가 힘이 나? 그냥 즐거우니까. 아니, 욕을 내가 요즘 이것만 믿고. 하면 힘이 나. 내가 했을 때. 네가 욕을 했을 때. 할 때마다 힘이 나. 어? 네가 욕을 할 때마다 막 발레 파킹 막 이러고 막 욕할 때마다 막 욕 안 해. 발레 파킹. 야, 야 그래도 또 호동이 형이 지금 웬디 편 들어서 조용하게. 밖에서 하는 거야? 쟨 욕 안 해. 웬디 영어로는 욕할 것 같아. 나 원래는 욕을 못 해. 영어로도 욕 안 해. 저 원래는 영어로도 욕을 못 했는데. 욕할 일이 뭐 있냐? 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. 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. 알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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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. 이런 마스크 같은 거 쓰고 괜히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욕해 막 빡빡빡 막 이러면 막 기분이 막 좋아져. 땡! 해변의 아들! 땡! 근데 약간 아들. 비슷하긴 한데 욕이랑 비슷한데 욕보다는 약간 괜찮아. 정답! 예스! 욕은 좀 그러니까 막 혼자서 막 중얼거려. 곤지암처럼 아 조심 조심 NO! 조심 무슨 말 하면은 기분이 좋아져? 혼잣말! 거짓말 NO! 어! 거땡말! 거참말? 오! 거땡말! 거참 그 참 거 비슷했어 방금 진짜 이런 말이 있어 거짓말 말고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거 거짓말! 거짓말! 거짓말을 하면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저 불안해 그게 불안해 와그라노 거짓말을 하는데 왜 힘이 생겨 괜히 걱정된다 야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안 됐다 가는데 레드벨벳을 신경을 굉장히 좀 많이 써야 되겠다 야 너네 컴백 좀 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리나? 아 거짓말 하면 좀 요새 힘이 나 거짓말이 뭐야 안 좋은 거잖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을 원래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그런 것도 싫어하는데 욕 같은 것도 싫어하는데 그냥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되게 긍정적이고 되게 인생을 되게 즐겁게 근데 사는구나 근데 그 거친 말을 뭔가 해봤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이건 제일 안 거친 말인데 그 G.O.D 박진영 선배님이 방송에 예능에 나와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아 쓰레기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거친 말이야? 나는 그때 그게 나한테 너무 거친 말이야 첫 번째 사람 그렇지 쓰레기란 말이야 근데 나는 어떻게 사람한테 저렇게 거친 말 할 수 있지? 아... 사람한테 쓰레기라고 좀 더 거친 말은 뭐가 있어? 막 새를 봐 이런 거 있잖아 쉰벌 아 나 그거 진짜 안 했어 영철이가 욕을 진짜 찰지 욕 진짜 취하면 욕 완전해 욕쟁이야 욕쟁이 자, 거친 말 해봐 욕 안 했는데 길바닥에서 욕하는 거지 이제 벌써 말라기 시작하더라 이거 조심해라 그거 그러다 라디오에서도 욕해 생방에서도 어느 시 아, 너 있잖아. 사람 있잖아. 결국 삼박소리 튀어 넣었다 한번. 이거 막아라. 근데 욕으로 하자. 욕으로 막한다. 조심해야지. 나도 진지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막 그냥 장난스럽게 한번 던지고 사람들이 웃으면 나 그게 너무 좋은 거야. 왜냐면 웬디가 난 알지. 옛날부터 진짜 착했어. 그래서 막 태연이 도시락도 다 싸주고 한 명 선배들 다 문자 보내고 다 착한데 사실 그러면 마음속에 너도 스트레스 풀 데가 없는데 이제 친구들 만나면서 그런 표현을 하다 보니까 너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야. 오히려 아이린이 갑자기 막 사투리로 막 욕하지 않아? 황만이 언니도 욕한 거 아이린은 욕을 안 하는데 한 번도 꼭지가 나간 적이 없어? 있어요. 진짜 완전 폭발. 있어요. 참다. 폭발하면 어떻게 돼? 다리를 지리도록자 다리를 지리도록자 다리를 바라가는 것 같다 저 애들이 조용하게 욕하는 애들 오늘 뒤져야 되겠다 친절한 김자씨처럼 김자씨처럼 세게 한다고 무서운 욕이 아니야 아 잘했어 랜딩 잘했어 다음
그래. 지금 그냥 레드벨벳 얘기만 나오는 말이야.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으신 분 같아서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아, 상담하러 온 게 아니고. 아닙니다. 좋으신 분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아, 스스로부터 눈물 날란다. 또 엄마 눈물 나게 하노. 어, 나도 눈물 날 것 같아. 그래서 어, 나 그러지 마요. 그럼 내가 눈물 나오는데.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근데 이 형 요즘 눈물 많아졌어. 오늘 지나가다가 어떤 팬분이 호동이 형 보고 오, 호동 오빠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같이 울더라. 팬 보고.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 요즘 아니야. 눈물 엄청 많아졌어. 악어의 눈물이야. 아니야. 아, 그래.